해답은 인쇄가 돼 있잖아. 농담해요? 그러니까 레벨 3는 경계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가치 평가처럼 딱딱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어진 마들에 집어넣었을 때 주어진 정보가 클리어하게 주어지질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시나리오 스타일로 나와서 주어진 정보를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게 되면 그 정보를 달리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죠. 경계선이 불분명한데. 그런 때 혼자 공부하면 힘들지. 디스커션도 하고, 또, 뭐, 스터디 그룹에 정식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세요.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하다 보면 왔다 갔다 집이 먼 사람들, 뭐 기회병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모든 관점에서 느려서 그런지 모르는데, 공부만큼 오프라인에서 해야 돼. 온라인으로 하면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럼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저기 뭐냐, 수업 빠지게 되면 온라인으로 지금 서포트 되죠. 또 그걸 떠나가지고 그게 안 되면 또 모바일로도 지금 서포트 되죠. 여러분 모바일로도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더라. 그래서 모바일로 들으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운전하시는 분이야 어쩔 수 없고 운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재밌게 공부하려면 오프라인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고 열린 마인드, 네트워크, 그다음에 오픈 마인드. 제가 여러분들 정신건강과 여러분들 합격률을 위해서 그동안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2, 3보단도 레벨 3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 3에서는.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나중에 스터디 그룹을 짠다든지 또 정식으로 개강을 했을 때는 서로 명함도 좀 주고받고 제가 직접 강의를 실무서부터 쭉 해봤을 때 저는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는 항상 명함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명함을 교환하는. 요즘 우리 안의사가 얼마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업 분위기 좋아야 돼요. 선생은 빡빡하지만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서 재밌게 공부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차세대 리더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와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좋은 관계 유지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CFA 공부 어렵다, 뭐 이런 거, 거기에 몰두되기보다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큰 꿈을 설계하는 과정에 나를 증거해 줄수 있는 증빙으로서 CFA 자격증이 내가 필요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뭐 책을 가서 일부 신평사라든지 그런 몇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CFA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자격증 수단이다 해가지고 나오는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CFA 자격증을 공부하다 짜증나면 이런 생각 들잖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엄청난 돈 들여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절대 좌절하시면 안 돼요. 절대 좌절하시면 안 되고, CFA 자격증은 여러분 앞에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좋을 때도 상당한 힘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연봉 계약할 때도, 연봉 책정할 때도요, 알게 모르게 인사팀에서 전부 다 고려해요.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배, 자리 배치를 할 때도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전부 다 합니다. 뭐, 어찌됐건, 제가 직원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21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써봐도 딱 나와요. 평균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 잘합니다. 평균적으로. 그 대신 또 실망감도 크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요 정도 제가 퀄리티를 기대하는데, 뭐 CFA 자격증도 있고 FRM 자격증도 있는데 허접하게 올라오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그만큼 실망감도 커요. 평균적으로 국내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이 그 자격증 없이 온 직원들보다 낫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국제 자격증 있는 학생들이 저기 직원들이 훨씬 나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력이 없으면 버티기 힘듭니다. 저는 개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CFA 교육 과정 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재무 기획 담당자로 성공하려고 하고 증권금융기관에서 또 실무자로서 성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는 젊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지휘해야 되는 입장이 돼요. 지휘자가 모르고서 옛날처럼 뭐 맨날 노래방 포장마차에서 지휘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시대 지나버렸다니까. 리드하는 사람이 조금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지고 지휘할 때하고 그런 거 없이 지휘할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임직원들이 믿고 따르는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CFA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반문하셔. 이거 누가 시켰어?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거잖아. 반드시 끝을 보셔야 돼요. 아주 그 멋있게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는 어렵겠지만 CFA라는 자격 제도를 알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적으로 훈련하고 논리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럭키한 사람은 3년, 럭키하지 않은 사람은 6년까지도 가지? 그 사람들은 더 고마워해야지.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민했으니까 그 탑픽에 대해서. 아유,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절대 못 당합니다. 오랫동안 하잖아. 그래서 큰 꿈을 설계하시고 제가 뭐 이거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꿈의 설계에 맞고 꿈의 크기만큼 딱 여러분들의 앞길은 정해지고 말아요. 꿈이 작은 사람이 절대 큰일 하는 법 없습니다. 제가 쭉 이제 50이 넘어서 인생 이렇게 봤을 때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한 사람들 많잖아. 직장 동료들도 많고. 저첫 직장 코치라 했습니다. 삼성에 조금 있었고, 그 동기들도 이렇게 봐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한 행적대로 그대로 가. 동창회 가보세요. 학교 다닐 때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꿈은 조금 크게 가지시고, 그큰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CFA가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나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재밌게 공부하세요. 네, 재밌게 공부하시고 저는 요 정도만 할게요. 또 너무 얘기 많아지면 또 선생님 돼버리잖아. 네, 혹시 질문하실 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근엄하게 생겨서 그런지 질문하라면 질문이 안 나와. 혹시 질문하실 거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아마 요거 끝나고 나서 스터디 그룹 짜죠? 그래서 저는 뭐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지적 해파라는 게 있죠? 뭐저쭉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 없어요. 이게 여기 해파가 저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제가 한건쭉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 뭐, 옛날에 컨설팅도 했지만, 저는 지적 해파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별로 후퇴는 없지. 60, 70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렇게 항상 단계별로 간다고 믿어요. 단계별로. 일정 기간 가다가 또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 활동에 대해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스터디그룹에 활동하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렇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원체 바쁘거나
또 근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특별한 거가 아니라면 스타디 그룹에 들어가신 것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식이 돌아가면서 이제 주어진 주제 정해가지고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 발표할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지적 해파가 늘어날 때가 많아요. 저희들도 강의하다 보면 처음에 토픽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읽어보면 정확히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수업 하러 들어올 때까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이해하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업하는 과정에서 발표하는 여러분들한테 프리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문득 깨트리는 것들이 많아요. 문득 깨우치는 게 많다. 그래서 이 지적 해파가 일어나야만이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리고 훨씬 그 수업 시간보다도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동료들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프리하게 디스커션 할수 있다는 얘기지. 그 과정에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발표 시간 담당, 농땡이 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발표할 걸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내가 발표해서 동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많이 커집니다. 이게 발표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타디 그룹,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해요. 추천하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타디 그룹 활동하시고 또 재밌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빨리 집에 가는 게 목표죠. 항상 수업이라는 것이. 네, 열심히들 하십시오.